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였어요. 다리오 왕은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의 지혜와 인격에 감명을 받아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혔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신하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봤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 다니엘을 혼내줄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뭐 사람이 저러냐? 잘생겼지? 똑똑하지? 부지런하지? 정직하지? 야, 너 다니엘 팬이야? 저 외국인 녀석을 어떻게 쫓아낸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에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께만 절을 해야 한다는 법을 만드십시오. 만약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모두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세요. 다리오 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도장을 찍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어요.